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명나라 공주하니포는 오늘날 말레이시아 교과서에 등장할 정도로 말레이시아 역사에서 의미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주로 15세기 말레이 사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말레이시아에서는 항미포 이야기가 사극 소재일 뿐만 아니라 뮤지컬이나 연극으로 만들어져 공연이 될 정도로 유명합니다. 15세기 초 명나라 공주 항미포가 500명의 시녀를 거느리고 수행원을 대동하여 현재의 말레이시아 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었던 말라카에 와서 술탄과 결혼을 하고 많은 낯선 경험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명나라 기록에는 없어 오랫동안 그녀 존재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말레이 연대기에 따르면 말라카의 다섯 번째 술탄인 만수르샤의 통치 중에 명나라 사절이 말라카에 명나라 황제의 서신을 가져왔고 술탄 만수르샤는 이에 대한 화답으로 툰 페르파티 푸티를 명나라의 사절로 보냈습니다. 명나라 황제는 그가 가져간 만수르샤의 서신에 깊은 감동을 받아 양국 동맹을 굳건히 하자는 뜻으로 자신의 딸 항미포와 500명의 시녀들을 수행원과 함께 말라카로 보냈습니다. 황제는 명나라 황제라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미포는 일행과 말라카에 도착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술탄인 만수르샤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에게 청혼했고 그녀는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고 그의 다섯 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만수르샤는 그녀에게 항이라는 황실 칭호를 내려 이름이 항미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녀에 대한 선물로 궁전을 지었고 그녀와 동행한 일행에게 궁전 근처의 언덕을 정착지로 제공하여 영구히 거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곳은 차이나 언덕이라는 뜻의 버킷 신하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항미포의 삶이 걸림돌이 없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고향과 부모에게서 멀어져 뿌리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에 깊이 범민했고 자신을 저주받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그곳의 이질적 문화를 견디기 어려워했고 술탄의 다섯 번째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에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몸담게 된 새로운 문화에 동화되는 쪽을 선택했고 그곳의 문화와 자신의 문화를 영리하게 혼합했습니다. 그녀와 동행한 시녀들 또한 주로 만수르샤 밑에 있는 관료들과 결혼하여 말레이인과 중국인의 혼합 문화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말라카의 불을 탐낸 사무라의 왕자가 반역을 꾀하고 만수르샤의 궁을 공격했고 만수르샤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칼싸움이 일어났는데 항미포는 위기 속에서 남편을 구하려다 칼에 찔리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결국 사무라의 왕자는 죽음을 당하고 반역은 진압되었지만 항미포는 끝내 부상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정황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항미포와 만수르샤 사이에는 파두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마을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항미포는 그곳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중국과 말레이 혼합 문화와 인종인 페라나칸 공동체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버킷 신하에 있는 중국인 묘지는 중국 외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것으로 중국인들의 묘비석이 12,000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에는 명나라와 말라카의 관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966년 중국의 문화대혁명으로 명나라 실록이 일부 소실되어 기록에 공백이 있다고 해도 말라카 사절이 명나라를 방문했다는 것과 명나라 환관 출신의 대탐험가 정화가 15세기 초의 세 번째 탐험 때 말라카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화는 말라카에 교두보를 세우고 명나라에서 데려온 선원들 상당수를 그곳에 있게 했습니다. 15세기 당시의 정세를 보면 말라카가 명나라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았지만 위치적으로 중국이 원나라를 거치면서 약해졌던 향신료의 아랍 네트워크를 대체할 수 있는 중개항 역할을 하기에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와 정화는 그것을 최대한 이용했고 대신 말라카는 주변국들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항미포의 실종에 대한 또 다른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말레이시아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역사적 유물인 항미포 우물입니다. 항미포 우물은 가뭄이 닥친 1459년 항미포를 따라와 부킷 신하에 정착한 이들이 판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극심한 가뭄에도 결코 마르지 않는 샘으로 유명한 말라카에서 가장 오래된 우물입니다. 그런데 명나라는 명나라제를 끝으로 해외 원정을 중단하고 쇄국주의로 돌아섰고 말라카는 이후에 끝없는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511년 포르투갈의 침략을 받았는데 포르투갈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누군가가 그들이 주요 수원으로 사용한 항리포 우물에 독을 풀어 200여 명의 포르투갈 군인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1567년에는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는데 네덜란드 점령군은 항리포 우물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으려고 우물 주변에 단단한 벽돌을 쌓았습니다. 이후에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영국은 우물을 방치하고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일본의 침략도 받았습니다. 역사적 정황이 이렇다 보니 항리포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전설인지 잘 구분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다수의 주장은 항리포가 진짜 중국 황제의 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황제가 친딸을 해외로 시집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딸이라면 술탄의 요구에 따라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것은 더더욱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명나라 황제는 천순제인데 영락제의 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더 떨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항리포 이야기는 말레이 연대기뿐만 아니라 16세기 초에 말라카와 명나라를 방문하여 외교관 역할을 하기도 한 포르투갈의 약재상 출신의 저명한 저술가 톰의 피르스가 포르투갈 왕에게 올린 공식 보고서에도 들어있어 말라카가 단지 명나라와의 관계를 주변국에 과시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톰의 피르스는 말라카의 만수르샤가 무역관계를 강화하고 이슬람을 확장하기 위해 명나라 공주 항리포뿐만 아니라 인도 공주와도 결혼하고 이슬람으로 개종시켰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모순정들 때문에 역사에 관심 있는 많은 이들이 항리포가 조선의 의순 공주와 비슷한 경우가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는 먼 곳에 있는 왕국과 외교 동맹이나 결혼 동맹을 맺을 때를 대비해 하급 여인을 황제의 측실에 양녀로 드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리포는 진짜 명나라 황제의 딸이 아니라 공주의 역할을 하도록 황실에서 선택한 귀족 출신의 딸이나 하급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의순 공주도 효종의 딸이 아니었지만 기록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항리포 이야기는 여전히 진실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흥미롭게도 항리포의 실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 중 하나로 우리나라 사극의 한 장면을 꼽는 외국인들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하인들이 말레이로 시집가는 명나라 공주를 에스코트할 것이라는 말이 들린다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감사합니다.